이제 뭐 어쩌려고? 모든 일은 김종도에서부터 시작됐어. 죽기 전에 김종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면 탁검 사장이랑 탁재희 검사 확실히 잡을 수 있다. 그리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. 형사라 그러면 법도 가르쳐주겠다. 아니 잠적했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. 부딪혀봐야지. 한미숙 씨 되시죠? 형사면 김종도 그 인간 때문에 왔죠?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 번은 오겠지. 그땐 나도 털어놔야지 했어요. 늘 명치 끝이 걸렸거든. 폭주족에 의한 사고사로 밝혀졌지만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살이라고 결론난 게 부인 진술 때문이었습니다. 남편분이 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진술하셨죠? 그렇게만 말하면 돈 준대서 그랬어요. 돈도 받고 더는 형사들도 만나지 말고 집도 팔고 떠나래서. 누굽니까 그게? 몰라요. 돈 받고 남편 판 것 같아 돌려주려고 다시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 그러고 번호도 버렸고. 아 이거 뭔가 수상한데?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? 네. 16년 전에 거기서 돈이 생겼는지 필리핀에 가 살자더라고. 별 수 있나? 따라갔지. 16년이면 오래 버텼어. 야, 이거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야. 돈 먹이고 해외로 보내는 거. 근데 돈 떨어지니까 어느 날 그럽디다. 한국 들어가면 또 돈이 생길 수도 있다고. 들어와 진짜 어디로 전화를 했어. 다시 택시도 몬다고 차부터 중고차로 뽑고 신이 났었지. 근데 돈 받아온다던 날 그렇게 갔어요. 혹시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아십니까? 그까지야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뭐라도 떠오르시면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.